대구시가 4년여 개발해온 컬러풀 대구 로고에 동그라미 색깔만 변경됐는데 3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경주의 한 식당에서 물 대신 락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열흘 넘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동호 인공모래섬에서 쇠제비 갈매기가 부화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해외연수 중 가해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철 전 예천군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서울은 아이서울유, 부산은 다이내믹 부산. 도시의 상징이자 이미지인 브랜드 슬로건인데요. 대구시가 기존 컬러풀 대구가 정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4년 가까이 개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두 개의 색깔만 변경됐는데 여기에 3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수경 기자입니다. 이번에 바뀐 대구시 로고입니다. 기존 디자인에서 가운데 검은색 원이 빨강으로 그 밑에 분홍색 원이 보라색으로 바뀐 게 전부입니다. 이걸 바꾸는데 정확하게 3억 5,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대구시가 새로운 브랜드 개발에 착수한 건 지난 2015년 10월. 몇 년에 걸친 바뀐 디자인은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대구시가 예산을 낭비한 사례이기 때문에 대구시에 대해서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30도처럼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필요가 있다. 대구시는 3억이 넘는 사업비를 세 차례에 걸쳐 용역비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용역과 시민 공감대 형성 및 관리 방안 수립 용역, 개발 심화 용역, 이름도 비슷비슷한 이 용역을 수행한 세 기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대구시는 다섯 번에 걸친 시민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에 이 비용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대구시의 방향과 우리 시의 정신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뀐 로고는 대구시의 각종 홈페이지와 공문서, 시설물에 적용됩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사업비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랜드 교체 이후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텐데 이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지금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전체 소요 경비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이번 변경안은 오는 7월 시의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헬로TV 뉴스 권수경입니다. 식당에서 주는 물을 마셨는데 이게 물이 아니라 청소용 세제, 락스였다면 어떨까요?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피해자는 열흘 넘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 물도 꼭 확인하고 마셔야겠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가족들과 여행차 경주에 들린 39살 김모 씨는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종업원이 냉장고에서 꺼내준 물을 마신 뒤 입안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더니 숨이 막히기 시작한 겁니다. 이상하니까 넘기지 못하겠고 숨을 쉬다 보니까 이게 꼬깍꼬깍 넘어간 거예요.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이 이제 타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저는 밖에 나가서 이제 쓰러진 거죠. 식당 측은 청소용으로 담아둔 락스를 물로 착각해 손님에게 내준 것이라며 종업원의 실수라고 해명합니다. 뭐든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복귀니까 물을 깨끗이 하고 하잖아요. 그다지 하기 위해서 조금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놔두는 거를 물통이니까 냉장고에다 넣었겠죠. 당시 김 씨 일행 중에는 14개월 아기 등 어린이 8명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재빨리 먹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다른 가족들은 화를 면했지만 김 씨는 아직까지 식도염증과 장출혈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물의 정확한 성분 등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식품위생관련법에 따라 해당 식당에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헬로TV 뉴스 박은경입니다. 해외 연수 중 가해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철 전 예천군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단독 남인수 부장판사는
해외 연수 도중 무리를 빚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종철 전 의원은 지난해 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구형됐으며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 박 전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이승률 청도군수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한 건설업자 A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경찰 조사에서 이 군수가 공사 수주를 봐주는 대가로 2015년부터 2년 동안 현금 2천만 원을 줬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A씨는 검찰 수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아직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전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의회가 10일 독도에서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침탈 야욕을 규탄하는 독도 수호결의대회도 가졌습니다. 경북도 의원과 공무원 등 170여 명은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도가 우리 땅임을 국내외에 다시 한번 천명하고 독도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독도를 찾았습니다. 한편 경북도의회 독도본회의는 2006년과 2010년, 2015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안동호에 인공모래섬이 만들어진 지 두 달여 만에 쇠제비 갈매기가 부화에 성공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또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쇠제비 갈매기 옆에 모래색과 비슷한 작은 생물체가 움직입니다. 최근 부화에 성공한 새끼 쇠제비 갈매기입니다. 인공 모래섬이 만들어진 후 현재까지 부화한 새끼 쇠제비 갈매기는 모두 40여 마리. 21개 둥지에서 두 마리꼴로 부화에 성공한 겁니다. 조류학자는 쇠제비 갈매기가 인공섬에 안착하고 부화하기까지 성공한 데는 세 가지 합이 잘 맞았다고 말합니다. 인공섬을 만들어낸 그 타이밍이 상당히 그 자기들이 도리하는 시기하고 맞아들어갖고 그 온도, 기온, 기상 조건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에서 많이 노력한 분들의 그 지원 그렇게 그런 게 뭐 합쳐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안동시는 그동안 태양광 발전 CCTV로 쇠제비 갈매기의 모습을 관찰해왔습니다. 부화는 성공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새끼들이 부화한 뒤 날 때까지, 즉 생후 18일 전까지가 최대 고비이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이제 천적인 수리부엉이가 뭐 그 와서 이제 잡아먹을까 봐. 그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은신처를 만들어놨어요. 그걸 추가로 한 몇 개 더 설치한다고. 이번 주 내로 할 겁니다. 이번 부화 성공으로 인공모래섬이 쇠제비 갈매기 서식처로 기본 조건은 갖춰졌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쇠제비 갈매기는 오는 7월 말 돌아갈 예정. 안동시는 쇠제비 갈매기가 돌아가고 나면 인공모래섬의 위치나 크기, 방식 등을 보완해 보다 안정적인 서식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11일 오후 1시 22분쯤 경북 경산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불은 조립식 패널 공장 건물 3개동을 태운 뒤 1시간 만에 꺼졌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 국외 여행에 관한 심사 규칙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북구의회 소속 의원 4명이 일정한 심사를 받지 않고 독일과 스위스 등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며 국외 출장 심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8명 이하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갈 경우 별도 심의가 필요 없는 현재 규정을 폐지하고 심사 내용을 담은 회의록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이 위생적인 급식 환경을 위해 급식시설을 현대화합니다. 이번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는 노후된 급식시설의 기구를 교체하고
도리 종사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게 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54개 초중고에 38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조리장 바닥과 천정, 벽체 등을 개선하며 냉방시설과 환기시설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청송군이 지역을 홍보할 새로운 브랜드로 산소카페 청송군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지난 10일 군청소 회의실에서 브랜드 개발 용역 보고회를 갖고 기존 자연을 노래하다 청송에서 산소카페 청송군으로 변경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 선정은 청송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우수한 자연자원을 앞세워 맑고 깨끗한 청송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문경시와 CJ1로 영남방송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1일 오후 문경시청에서 가진 업무 협약에서 양 기관은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도시재생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 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공유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문경시는 지난 4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심 시가지형에 최종 선정돼 점촌 1, 2동 일대에 향후 5년간 250억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경의 새로운 도시의 창조와 그리고 일자리가 넘치고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리라고 봅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도심에서는 나방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급증한 나방떼에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어 심지어 나방 유충으로 거리 가로수들도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 삼천동의 한 공원입니다. 해가 지고 조명이 켜지자 어디선가 나타난 나방떼가 불빛으로 물려듭니다. 마치 하늘을 뒤덮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놀러 나온 아이들은 도망치듯 달아나고 운동을 하러 나온 어른들도 나방떼의 습격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전거 타다가 나방이랑 손등에 맞은 적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얼굴에 맞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뭔가 좀 스치면 약간 느낌이 무섭기도 해요. 옛날보다 배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도심도 나방떼의 습격에 예외는 아닙니다. 불빛을 따라 밤사이 시내로 몰려오면서 그늘진 건물벽과 창문, 복도 안까지 곳곳에 검은 나방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주로 산에 서식하지만 때이른 무더위 등의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도심까지 출몰한 연노랑 뒷날개 나방입니다. 성층이 되고 열흘 정도 후 자연 감소하지만 밀도가 높아 주민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밤부터 계속 이상고온 현상이 계속됐기 때문에 또 그렇고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이렇게 비도 안 오고 이래가지고 좀 우천이 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발생한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체에는 성충 같은 경우에는 뭐 피해가 있다고 따로 이제 문헌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없는데 이제 날개 이제 나방에 이제 그 가루 같은 경우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방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시 남산면 가로수도 벚나무 모시나방 유충의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나방떼의 습격에 따른 피해는 성충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나방의 유충으로 보이는 애벌레가 잣나무에 빼곡하게 들러붙어 2, 3일 만에 모든 잎을 갉아먹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겨놨습니다. 주민들은 이례적으로 급증한 벚나무 모시나방 유충이 흉물스럽고 수십 년이 된 벚나무를 고사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피해 뭐 엄청나죠. 나무 다 갉아먹고 허다부터 뭐 그런 워드막 같은 데 전부 노랗게 다 달라붙고 막 말도 못해요. 아주 심각해서 그건 이제 다 죽은 거에서 기저분에서 하나 뿌린 것도 있고. 춘천시도 이어지는 민원에 방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방제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돌발 해충이다 보니까 이게 발생하는 장소가 딱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어디서든 발생할 수가 있어요. 면적도 워낙에 넓고 또 저희가 그 방제할 수 있는 그 시간도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미처 다 민원을 다 커버를 못하는. 하지만 도심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방역제의 농약 성분으로 주택 밀집지 등은 방역에 어려움이 있어
당분간 나방떼의 피해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한재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21일까지 환경부와 시군 합동으로 가축분뇨 관리실태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내용은 배출시설, 처리시설의 인허가와 악취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비롯해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 또는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입니다. 경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하는 한편 처분 이행 실태 확인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은행이 전국 모든 지점을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은행은 이달 17일부터 8월 말까지 시민들에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체 제작하는 부채 12만 개를 무료로 나눠주는 등 폭염 피해 예방을 도울 계획입니다. 의성군청 씨름단이 최근 열린 2019 횡성단오 장사 씨름대회에서 백두장사와 태백장사 두 체급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의성군청 씨름단 소속 차승진 선수는 같은 팀의 손명호 선수를 3대1로 누르고 백두장사에 올랐고 박정우 선수는 태백급 80kg 이하 경기에서 정읍시청의 손희찬 선수를 3대0으로 물리치면서 태백장사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네 체급 중 두 체급을 석권한 의성군청 씨름단은 1991년 창단했으며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피는 라벤더는 허브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답고 그 향이 좋아서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는 치유 작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광양에 조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라벤더 정원은 지친 일상을 달랠 수 있는 이른바 힐링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채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광양시 본정마을 인근 사라실 라벤더 정원입니다. 여름에 초입을 알리는 보랏빛 라벤더가 드넓게 펼쳐졌습니다. 선녀가 배틀로 비단을 짤 때 작업실로 쓴 곳이라 하여 사라실이라 이름 붙은 곳. 맺혀있던 꽃봉오리가 열리고 보라색 비단처럼 펼쳐진 라벤더가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냅니다. 해마다 초여름이 되면 열리는 사라실 라벤더 축제에 싱그러운 꽃향기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스트레스와 불면증 해소에 좋은 라벤더 향기를 맡으며 고된 일상을 잠시 잊어봅니다. 한번 와보라고 몇 번 권해줬었는데 처음 와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넓고 완전히 이렇게 밭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순천에서 듣고 왔는데 참 나비도 날아다니고 참 예쁜 모습 같네요. 전국 최대 규모 라벤더 단지인 사라실 라벤더 정원은 김동필 씨 개인이 일궈낸 민간 정원입니다. 김 씨는 330만 제곱미터 넓이에 직접 라벤더를 심으며 이곳을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마을로 만들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특이한 작물이라서 전국에서 오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체험, 보라색, 특이한 그 색깔이 이국적인 냄새가 난다고 해서 많이 찾아온 것 같아요. 가공 생산해서 여러 가지 그 생활용품과 화장품을 지금 만들어서 팔고 있고요. 조격이나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라실 정원에는 천연 라벤더 가공품 전시장과 가족 단위의 허브 체험존이 마련됐습니다. 해마다 7만여 명이 찾을 정도로 입소문을 탄 사라실 정원은 최근 호남 국제관광 박람회에서 여름 대표 관광지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도 광양시에 민간 정원 지원 사업 대상지로 사라실 정원을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한 마을이 직접 가꾼 보랏빛 라벤더 정원이 지친 일상을 쉬어갈 수 있는 힐링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서채리입니다. 경북 청도군 신도리 마을이 지능형 ICT 타운으로 조성됩니다.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사업 공모에서 전국 13개 지자체 가운데 청도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도리 마을은 사업비 20억 원을 지원받아 지능형 영상 분석을 통한 농작물 피해 방지와 농기계 사고 감지 알림, 농특산물 디지털 판매 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문경시가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전옥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옥스 보일러는 일명 콘덴싱 보일러로 연소시 화염 온도와 산소 농도 조절 등으로 질소 산화물 발생량이 일반 보일러보다 77% 낮게 배출되고 연소 효율이 91% 이상인 친환경 보일러입니다.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문경시청 환경보호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구당 한 대만 신청이 가능하고 가구당 16만 원을 50가구에 한정해 지원합니다. 봉화군이 12일부터 35일간 지역 내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기준 광업, 제조업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 달 이상 산업활동을 수행한 종사자 10인 이상인 광업, 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사 내용은 사업체명, 종사자 수 등 13개 항목으로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며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대구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주민들에게 개방합니다. 한국감정원과 중앙교육연수원 등은 지난달부터 주민들을 위해 농구장과 풋살장, 테니스장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 한국가스공사는 대구교육청과 연계해 문성초등학교에 간이 수영장을 만들어 안전교육을 지원합니다. 다른 공공기관들도 회의실과 기숙사 등 일부 업무시설과 주차장을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계획입니다. 안동대학교가 교육부가 주관하는 국립대학 육성사업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이 지역 상생과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등급을 받은 안동대는 사업비 30억 5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안동대는 앞으로 지역사회 기여,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 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경상북도와 안동시와 협력해 지역 인재 양성 사업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주시가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영주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2019년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 대학생을 모집하며 지원 대상은 공고의 기준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영주시의 주민등록 주소를 둔 대학생입니다. 졸업생과 대학원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영주시 선비 인재 양성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영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지하철 역사에도 냉방기가 등장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1, 2, 3호선 전 역사 대합실과 승강장에 대형 선풍기 550여 대를 갖다 놓고 승강장이 지상에 있는 3호선 등에는 이동식 에어컨 60여 대를 설치했습니다. 또 3호선에 냉난방 시스템을 갖춘 고객 대기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역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 유리로 된 승강장 지붕에는 차광막을 쳤습니다. 기온이 점점 오름세로 접어들겠습니다. 강한 햇볕에 전국 곳곳으로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들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맑은 하늘에 기온이 계속 오르겠습니다. 아침에 13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전국 곳곳으로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들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 후반에는 더 더워지겠습니다. 목요일 한낮 기온이 28도, 금요일에는 29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이맘때 자외선이 피부 노화의 주범이니까요. 건강 잘 챙겨주시고요. 자외선 차단도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대구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